미치겠네. 적응이 안 돼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. 되게 어색해하는 것 같지. 미치겠네 그냥. 쉽지 않은데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까 꼭 말 없는 거부터 넣어주세요. 너무 사랑이 많아가지고 저녁 후에 화보를 찍었지만 뭔가 이렇게 오피셜적인 공간에서 하는 건 또 오랜만이라 낯간지러운데요? 네, 점점 또 나아지죠. 이렇게 촬영할 땐 괜찮은데 그냥 있을 때가 좀 어색하고, 제가 아직 샷분들과도 어색하고 좀 어색한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촬영은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랜만이에요. 우와, 침 많이 흘리는데. 침. 아, 귀여워. 네. 앉아. 이렇게 쳐도 돼. 야, 저쪽 좀 보면 안 돼? 얘가 카메라. 형디. 엄마. 아니야, 이거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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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디. 홍디 일로 와. 야, 너 내가. 아, 너무 예뻐. 너무 예뻐요. 홍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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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디야. 홍디야. 너 이거 내가 없애게. 홍디야. 나. 홍디야. 리트리버랑 네,
자연스럽고 뭔가 좀 괜히 미안하더라고요. 하지만 또 예쁘게 같이 촬영해줘서 제 말을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, 제가 또 강아지랑 상관한 사진을 찍은 건 또 아마 처음일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지 않았을까. 네, 원래 도베르만 3호의 그 리트리버 후보가 많았거든요. 리트리버와 아주 예쁘게 사진 찍어봤어요. 지금 제 반대편에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 굉장히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러웠어요. 이제 점심시간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전에 찍은 거는 원래 제 옷을 입은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보시는 저의 모습을 좀 사진으로 많이 담아봤습니다. 역시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, 제가 또 오랜만에 이걸 찍으니까 촬영 말고도 찍어야 할 게 많은데 어색하고 아주 감사하게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포즈들을 보기로 다 적어서 프린터에 오셔가지고 아주 쉽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 여기 스튜디오가 되게 좋아요. 자연광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오늘 조금 더운데 그냥 딱 좋은 정도? 다들 나들이 좀 다니고 오늘 미세먼지도 없던데 나는 신경 안 쓰지. 그냥 나는 작돌이니까. 되는 줄 알지. 잠깐 가만히 있으려고 하길래. 사진 중에 증명 사진이 제일 어려워. 그쵸? 나만 그런가? 어려워, 어려워. 렌즈 꼈는데 렌즈 티도 안 나죠. 저 한 2년 만에 꼈어요. 간만에 렌즈 끼니까 셀카인 거 있어.
너무 귀엽네. 이거 우리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아 드디어 오늘 촬영이 끝났습니다. 저녁 후에 화보 말고 국내에서 네, 첫 스케줄이었는데요. 네, 여기 따라와 보시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. 네, 일단 기본 컷 한번 네, 찍어주시죠. 찍었나요? 굉장히 잘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사진도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고 제가 이제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음악, 좋은 모습들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이제 다시 예쁜 글들을 갖고 와 봅시다. 오늘 촬영 모두 고생하셨고 또 만납시다. 안녕!